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 번째 비전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비전은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손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설명을 거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그 성읍이 건축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읍에서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같은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주목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아진다. 그리고 가축이 많아진다.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과 없는 성읍이 된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모습,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실제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면 후자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곽이 없이 살아갔던 때가 있었을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런 물리적인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아랍 국가들의 위협을 받았고 이방 족속들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미래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어야 될 그런 세계의 모습,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미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아까 본 그 4절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33.3%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제 우리 현진 사역자와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형제 얘기가 BJP 정권이 앞으로 한 번 더 정권을 잡으면 우리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인 근거는 계속 지금 마이너리티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구자라주에 저 선거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BJP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BJP와 관련된 동영상을 친구한테 하나 보냈는데 뭐 긍정적인 입장이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그냥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대단히 화를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런 걸 보낼 수 있냐. 그만큼
사람들의 정서가 BJP로부터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자기 백성들의 안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적군의 침공에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너무 막강한 군사력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과 같은 막강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그 성읍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누가 그 보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바로 보호자가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사탄이라고 또는 우리의 대적이 함부로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그 같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미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미래 세계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5절 그 후반부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받는 수혜자이면서 또 그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같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시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6절 말씀에 come, come 이렇게 오라, 오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flee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피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만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피할지어다,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7절 말씀에서도 NIV 성경에서는 come, O Zion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escape, 도피하라,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라 라는 것이 부족하여서 피하라 라고까지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갔으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70년의 기간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정서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많은 유착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soul exile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유수를 당하고 거기에 너무나 애착이 많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 우리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빨리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도망쳐 나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간절한 모습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하실 뿐만 아니라 빨리 피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그 논거의 강력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그 하반절의 말씀 또 8절 하반절의 말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졌다. 그들의 그 분리가 심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마치 그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순식간에 뭐가 우리 눈앞을 스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눈을 감아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대상이 애정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상기시켜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거기에서 도망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어쩌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유수를 당하여서 우리 영혼이 사로잡혀가서 어디엔가 머물고 거기에서 빨리 도망치기를 싫어하는 곳은 없을까? 우리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라, 오라, 피하라, 도망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피하라, 피할지어다. 맞닥뜨려 나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닥뜨려서 이기리라. 그런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늘 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유수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빨리 도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